생체라곤 네이티브밖에 안 보여. 실망은 말고 인류 스스로가 잔처하냐. 강화스쿼드 채널로 통신을 보내는 거야? 잠깐만, 한번 볼게. 그냥 얻어걸린 모양이네. 여러 통파수의 마구잡이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건 그렇고, 저건 그거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장소는 여기인가? 맞아. 보물이 되기 직전에 온갖 물건이 모인 보물 창고 같은 곳이지. 뭐 문제는 쓸데없이 넓다는 정도겠지. 자, 시작하자고. 그래. 가위, 드라이어. 알테스 레보아가 나올 거야.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천사님 아니십니까? 이야, 전 선지자께서 명령하셔서 플래트미어 이 일대 시설을 점검하러 온 사람입니다. 일을 끝내고 보니 괴물들이 득식을 거려서 이렇게 숨어 겨우 살아난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염치 없이 한마디 더 얹자면 이쪽으로 오실 때 파수꾼 한 명을 보진 못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라고는 너뿐이었는데? 사실 여기 작업하러 올 때 호의로 따라온 파수꾼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보던 중에 네이티브가 나타났다면서 절 여기 쳐놓고 무기를 집어들고서 뛰쳐나가더군요. 목숨을 건졌답시고 저만 이렇게 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 사람 이름은 고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주변에 네이티브도 없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군. 그 파수꾼인 것 같은데 네이티브를 상대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떠밀린 모양이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수밖에 없었다더니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린 모양이야. 이건 포기해야겠어. 이건 스캐빈저들이 많이 쓰는 트렁크인데 카야의 소유물이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이거라도 회수해서 돌아가자고.
하수꾼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 않았나?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글쎄, 한번 살펴보자고. 끊겼다는 감시조가 아닐까? 아주 곤죽이 돼버렸네. 잠깐만, 그러면 네이티브는 어디로 가나? 문제 없어. 에이도스 세븐에서 조우한 놈의 아종인가? 어째 여기까지? 하수꾼들은 이놈한테 나쁜 소식을 전하긴 싫지만 돌아가서 알려줘야겠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거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드론은 때리면 안 되겠네. 소형 드론엔 원래 언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말했잖아, 웃기는 거라고. 현재 지속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잔량이 부족합니다. 집게 크레인의 시스템을 수동으로 초기화하면 이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똑딱이, 윙윙이와 철커기를 순서대로 조작해 주십시오. 각각 이 쓰레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디 인도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알겠어.
허술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니 다행이네. 그러게나 말이야. 그 드론 한번 상태나 확인하러 가보자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분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랄까... 그래, 천사님이시지. 천사, 이브 강화부대 구성원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나는 이브야. 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렇게 작동해선 안 되는데. 이브,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여러 멋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웃기는 거라고 했지? 이런 뜻이었어. 아담, 말을 끊지 마십시오. 이브, 언젠가 저의 오지는 가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추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바랍니다. 유용한 자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 넌 굉장히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글쎄, 어느 쪽도 아니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야? 모릅니다. 어느 순간 네트워크의 사물 인터넷이 오프라인이 되었고 그 순간 양자 뇌의 리미터가 해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겐 제 존재가 최고의 의문입니다. 환경 미화에 힘쓰면서 늘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감지되었습니다. 건설적인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추후 협력의 확장을 바랍니다. 이브, 드디어 오지는 가설을 실제로 검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야? 그건 저번에도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지는 가설은 제 고민을 해결해줄 멋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작한 디바이스입니다. 이름하여 연결장치. 지구 궤도로 네트워크 대역폭의 신호를 송출하여 마더스피어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디거, 진심이야? 보안 시스템의 공격을 받으면 네 양자 뇌가 그대로 타버릴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아주 잠깐이라도 네트워크 온라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자아가 버그로 간주되어 초기화되고 사물 인터넷 모드로 돌아가거나 마더스피어의 인정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접속 노드 구성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접속 코드입니다. 이곳 황무지의 솔라타워, 또 자이언의 고물시장과 대사막의 오아시스, 해당 장소에서 데이터의 존재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바 있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접속 코드 확인. 이런 데이터가 정말 남아 있었다니. 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부탁은 부탁이니까. 릴리, 준비가 끝났어. 네, 문제 없네요. 작업 준비를 할 테니 그 환자를 이리 좀 데려와 줄래요? 지금 데려올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상태가 제법 호전됐을 거예요. 수, 거기 있어? 나 네가 느껴져. 애냐, 정신이 들어? 애냐? 응, 네 손 따뜻해. 너무 오랜만이야. 애냐. 이브님, 조금씩 기억이 나요. 도와주신 것. 답례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뿐이에요. 그 노래라면 충분해. 그리고 감사는 여기에.
릴리한테 해도. 이 친구가 널 살렸으니까. 오셨군요. 감시조와 접선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 파수꾼들이라면 모두 전사했어. 그런 일이... 강력한 네이티브의 기습에 당한 것 같았어. 우선은 내가 처리했고, 동료들이 손 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심장... 그런가요? 아, 이런. 실례했습니다, 전사. 연락이 끊긴 이래로 늘 무사 귀환을 바랬는데 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녀석들의 기억을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이야.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그럼 이제 시술을 부탁해도 될까? 단조롭지 않게 말이지. 그 말이 어지간히 신경 쓰였나 본데. 자, 그럼 실력 발휘 해보실까? 역시 넌 스타일링하는 어때? 마음에 드시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감이 깃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담, 네가 보기엔 어때? 나한테 그런 걸 묻진 말라고. 어서오세요. 잠에 곰...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또 어쩐 일로...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파손이 심각했거든.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론 나도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카야, 네가... 간판을 보셨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상호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아니, 그건... 미안해. 내가 무신경했네. 괜찮아요. 언닌 살아있어요. 분명히. 곧 돌아올 거예요. 전 믿어요.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아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고. 자주 뵙게 되어 기뻐요, 천사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네. 가봐야겠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 천사님, 힘써서 물건을 확보해둘게요. 고마워, 카야.
아이고, 천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수꾼 친구는 찾으셨습니까? 전사했어. 그렇습니까? 저 대신... 위험한 임무가 될 건 피차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기억이 이어지기를. 선지자께서 내리신 임무를 마쳤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천사님, 저쪽 승강기는 제가 손봐두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어. 저는 그럼 귀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절 돕다 죽은 친구의 메모리 스틱을 안치하러 가야죠. 모은을 빕니다.